여러분들은 스키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2년 전에 스키를 처음 가족들과 함께 배우고 타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스키를 장착을 한 다음에 레슨을 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스키를 끼면은 언덕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게 같이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야 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지할 때는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발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눈에서도 서서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는 피자 모양으로 만들려고 다리를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니까 문제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아침 내내 나름대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이제 좀 즐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다 힘이 풀렸는지 너무 아침에 힘을 줘가지고 몸이 너무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땀이 나는지 햇볕은 따갑고 바람은 차고 옷을 벗으면은 춥고 또 입으면은 덥고 좀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갖고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몽둥이로 막 맞은 것처럼 온몸 쑤시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전날 하도마도 굴르고 넘어져가지고 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결심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 우리가 다시는 스키장에 가지 않으리라.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스키장 갔다 왔습니다. 무엇이 그 우리 굳은 결심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The kids. 아이들이 가고 싶다 하면은 제 아내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뭐 어디 아무리 멀어도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고 물론 저와 아내는 따뜻한 라지에 있었고 아이들만 이렇게 스키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됐을 때는 이제 not for me, 나는 안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Until, 언제까지? 무엇인가 또 다른 그것을 극복할 만한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우리는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될 만큼 강한 동기가 부여될 때는 우리는 스키장에 가게 되겠죠. 우리 for the kids, 아이들 때문이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키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스키장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스키를 처음 타는 마음으로 올해에 다양한 우리 신앙의 슬로프를 내려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이라는 스키를 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봉사라는 것을 직분이라는 것을 맡아서 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도, 노방전도를 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화면에 어떤 분들은 익숙하게 잘 탑니다. 많은 봉사와 섬김과 또 우리 교회 일들을 해보았고 선교도 여러 번 가본 분이 있습니다. 비교 제법 스키를, 영적 스키를 잘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아니면 초보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적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가 영적 스키를 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스키 타는 것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놓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죄의 뿌리에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낙심이라는 연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스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어렵잖아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2020년도에도 예수님을 신앙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특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정말 많은 기대와 소망과 또 새로운 일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020년도가 어느 때보다 더 죄가 많고 갈등이 많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우리 미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계속 2020년도에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본문에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스키 비유를 좀 쓴다면 계속 양손의 스키 폴대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개의 주시는 붙잡을 믿음의 폴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폴대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붙잡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확인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있다, 보라 하면서 스팟라이트를 비춰주고 이분이 그분이다, 그 역할을 감당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적어도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로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망령을 받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 이분이 그분일 수 있지 모르겠다, 우리 기다렸던 그분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자기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제 상상하건대 나다나엘과 빌립은 항상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베세다 사람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시사 얘기, 종교 얘기, 또 특별히 로마의 지금 어려운 이야기. 가장 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험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도한 이 택스와 우리 불공평한 우리 차별, 인종차별, 우리 민족을, 로마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불공평하다. 언제 그 성경에서 말한 그 히로, 메시아라는 분이 언제 나타날까? 그분이 어떻게 나타날까? 계속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를테면 두 사람이 메시아 마니아 같은 그러한 대화와 일상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바로 요한의,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흥분된 가운데 그의 가장 친구인, 베스트 프렌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흥분되게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 사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목자로 주시겠다,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어. 그 히비도 한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분이 아닐까, 내가 그분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야. 갑자기 나다나엘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나사렛이라고? 두 사람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다에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우리 옆에 있는 동네, 거기 소 키우고 또 농사 짓고 거기서 뭐 선지자가 나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계속 빌립에게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아마 좀 딸렸던 것 같아요, 말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야, 와봐. 이렇게 하면서 come and see. 그냥 가서 보자. 한번 만나보자.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우리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저기 계신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랍비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우리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합니다. 보라, 저기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는 거짓이 없다. 그 속에 있는 이 대조를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 야곱 거짓 속임수의 사나이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 처음 보는 예수님이나 랍비가 그러한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했을 때 나다나엘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나다나엘은 의심이 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중심에게 얘기하시기를, 사실은 빌립이오를 데리러 오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듣자 나다나엘은 그 마음의 전곡의 깊은 울림과 전기에 감명된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거 봤나 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것이 그의 충격을 주고 울림을 주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은 유대의 라비들이 했던 표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하는 그러한 시간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쓴다면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기도의 골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넌 아무도 모르고 생각했지만 내가 네가 큐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알았다, 보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충격이 되었으며,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 처음 만났지만 저분이 나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그냥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아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마음이 순수했던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들을 즉시 예수님을 믿는, 믿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우리 순이서는 쓰는 말로 나다나엘이 터치, 마음의 터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어릴 때부터 보았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알고 뭐 친구를 알고 그러면은 처음 만났지만 마음이 열리고 또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열리고 또 신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의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는 노바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애굽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불타는데 불이 안 타네? 타질 않네? 하면서 가까이 가자 소리가 났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아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호소하는 울부짖는 울음을 내가 들었다. 나의 백성을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시는 그분 앞에 언던 우리 모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죠. 신약에 관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도는,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빛이 나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네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차는 것이 너만 아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사울도 꼬꾸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생각에 그는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기사 등등해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예수 이단을 처단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돌 같고 칼 같은 무서운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Something is wrong.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그때도 저 사람 죽은 게 맞다 확인해줬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가 찔리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빛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뒷발로 가시채를 이 스파이크가 난 것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면서 자기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사울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인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엘의 속속들이 아시는 보시는 주님 앞에 그는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무너진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에 고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 우리가 wishful thinking, 그냥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우리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듣고는 있는 것일까? 이러한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던 시기가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잠시 기도를 생각하는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나를 인도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구나. 더더욱이 내가 인도한 건 아니었구나. There's somebody. 나를 여기까지 정교하게 또 오늘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누군가가 계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제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또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 힘들 때에 나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셨던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무장해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때까지의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증명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결론이 이뤘을 때 주님과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여러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 만지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밝혀진 자의 삶이 보여지면서 그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죠.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침내 요한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이덴티파인 상황에서 지금 처음 본 나다나엘이 겸손하게 당신은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 통치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만남을 한 뒤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simple sentence, 단문을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분입니다 고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식 때 혹은 세례식 때 관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이런 분이야 이제 이렇게 살겠어 라고 고백한 경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간증문을 쓰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음속에서 믿는 바를 입으로 표현하는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스키의 폴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죄에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 보면서 넘어지고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딱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가 낙심될 때에 지켜주고 우리의 혼란스러울 때에 신앙의 기틀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마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그러한 우리 옛날에 간증들을 붙잡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폴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골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고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2020년도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을 터치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지구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꼭 우리 붙잡을 때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아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지적으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한 이후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폴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약속을, 신앙의 간증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약속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약속을 붙잡자. 주님께서는 순수한 눈으로 똘망똘망한 입술로 눈과 입술로 고백한 나다나엘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싫었겠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아이인데 꼬마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공손하게 된다면은 아마 모르는 아이라도 머리를 쓰다주면서 허그해주고 이뻐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다나엘이지만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이뻤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폴대를 하나 더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들었을 때 좀 알쏭달쏭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다나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캐치가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다리의 장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야완 도주를 합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막 도망을 하는 길에 지쳐서 밤에 머무르게 됩니다.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시죠. 그때 그가 보았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부터 땅 하늘 땅부터 하늘까지 사다리에 걸쳐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으로 축복하겠다. 언젠가는 이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지역을 이름 바꿨는데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신베델, 너는 단순히 야곱이 보았던 그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곱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네가 경험하지 못한 1차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권능과 가르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신앙의 약속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단순히 지금 자기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로 그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불충분했습니다. Something more 더 필요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에게 주시는 우리 신앙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로 요한복음 1장인데 21장까지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나다나엘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하고 21장에서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이렇게 유명하거나 하이라이트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1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실 그때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꾸준히 믿어왔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동기가 부여됩니까?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2020년도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없는 놀라운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말씀드리겠네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자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쵸? 구약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unclaimed gift. 좀 다가올까요? unclaimed Amazon gift card. 긋지 않은 기프트 카드 같은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약속의 말씀에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claim, 내 것으로 취한다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8년 전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빠이빠이 잘 가라고 기프트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100불짜리. loaded, fully loaded. 근데 그 레스토랑트 기프트 카드였는데 라 메들린이라고 그 프렌치 카페
아주 좋은 그러한 레스토랑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쓰려고 검색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 라 메들린이 어디 있을까? 가장 가까운 라 메들린이 750마일 떨어진 피닉스 애리조나에 있더라고요. 내 손에 분명히 게스트 카드가 있고 이 바우처가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먹어볼까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참 그래서 나중에 남 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피닉스에 가서 경험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안 쓴 게스트 카드가 수두룩 빽빽하게 있다면은 우린 얼마나 억울하고 주님 앞에서 죄송하겠습니까? 2020년도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의 기프트카드를 다 쓰면 안 되겠지만 많이 쓰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연말과 또 연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적? 주님, 제가 2020년도에 경험하기 원하시는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찾아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올해 한 해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14절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연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게 하셨고 연초에 알지 못했던 열매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Dear Moody의 성경책에 보면은 TP라는 글자가 많다고. 모디는 그의 성경책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을 때마다 T라고 적었습니다. Tried.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살아봤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P를 적고 아무리 시간을 걸려도 그 T를 적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인생 가운데는 TP가 가득한 성경책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들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저는 T를 적었고 이제는 P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붙잡을 말씀을 이미 정하고 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붙잡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약속의 볼들을 잡을 때에 허공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풍성한 삶 나로 하여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는 영적 스키의 슬로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 볼대를 잡고 follow him,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 경주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사랑하는 코너스톤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